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스파이더맨 이후로 마블 어벤져스 히어로 시리즈 게임 또 오랜만이네요. 자, 이번에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영웅들이 대거 출연해요. 어벤져스 다 모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픽도 훨씬 좋은 것 같고요. 가볼게요. 야, 일단 아이언맨 나온다. 토르 나온다. 야, 캡틴 아메리카, 헐크, 블랙 위도우 다 나온다. 게다가 한글이에요. 자, 지금 무슨 행사하는데 다리에서 불이 나고 있죠. 자, 대빵이 지금 토르랑 아이언맨 보고 정찰을 보낸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건가? 자, 지금 시위대 진압하고, 시위대가 아니고 지금 뭐냐, 쟤들. 무슨 이상한 총 쏘고 있는데. 오호, 펄스가 막 쏘고 있죠? 토우르 등장. F키. 우와! 일단 비주얼 합격. 여기서 바로 시작이야. 싸워. 약공격. 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약간 스파이더맨이랑 비슷한 느낌이다.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때려주시고, F키 누르면 강공격. F키 누르면은 좀 뒤에서 세게 때리네. 야, 근데 자막 읽으면서 때리기 좀 힘들다. 때리다 보니까 자막을 못 읽겠네. 도와줘서 고마워요. 예. 자, 바리케이드 뒤에 민간인 갇혀있대. 와, 이게 F 강공격으로 그냥 다 부셔버리네. 총 쏘는 놈들 나왔거든요. 길게 눌러서 조준하고 물리를 던지라고? 뭐야? 물리를 박혔어. 야, 지금 물리를 던지니까 박혀버리는데?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오고. 야, 끝났네. 이거 올 때까지 데미지 다 들어가네. 확인 사살. 위에 있는 놈 던져버리고요. 던져버리고 돌아오면서 데미지. 하하! 야, 이거 던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냥 때리는 것보다.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일반 시민인데 역시 영웅 하면 시민 도와주는 신이 없을 수가 없어. 오케이, 한 손으로 그냥 들어버리기. 역시 신이다, 신이야. 자, 지금 총격 일어나고 난립니다. 버스 안에도 시민이 갇혀있고요. 논리로 날아가서 그냥 제압. 자, 숨어 계세요. 제발 님들아, 좀 말 좀 들으세요. 논리로 박살 내겠습니다. 그냥 핫! 오메가메 다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야, 그리고 이것도 계속 누르고 있으면 더 빨라지네. 아, 이거구만. 와우! 아이언맨 등장했습니다. 아이언맨도 조종할 수 있을걸? 1을 눌러 전사의 분노 영웅 능력을 발동. 1. 뭐야? 전사의 분노? 뭐야, 좀 더 세졌네. 얘는 약간 필살기 같은 개념인가봐요. F키 찍어버리게. 아, 이게 각자 캐릭터마다 뭔가 필살기 있는 느낌이네. 롤리루 땡땡땡땡땡땡땡땡. 아우! 야, 이제는 비행체도 나왔습니다. 이때쯤이면 왠지 아이언맨이 활약해줘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말 끝나자마자 이거죠? 아니, 제가 원래 히어로물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스파이더맨도 재밌게 했었는데 그때는 스파이더맨밖에 못해가지고 좀 뭔가 아쉬웠거든. 야, 이제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일단 날아다닐 수 있고요. 기본 공격이 일단 레이저 빔 같은 거 뭐 쏘긴 쏘는데 이건 이게 단가 그건 모르겠어. 에임은 적당히 쏘면 좀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무조건 정조준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날아가는 거 한 마리 남았죠? 박살 냈죠? 오케이, 한 마리 남았. 야, 기름통 터지면서. 자, 나한테 총 쏜 놈, 넌 죽었다. 뭐야, 길게 눌러 조준. 여기 조준 있어요. 2번 누르면 뭐야. 이 간지지. 이게 아이언맨 간지지. 위에 있는 놈들은 기 모아서 쏴주고 기 안 모으고 그냥 쏠 수도 있고. 오케이, 접수. 일단은 지금 약간 튜토리얼 개념으로 이 키를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시프트 키를 누르면 떠다닐 수 있고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렇게 날 수 있고요. 전투로 돌아가려면 너무 높게 나니까 전투 구역에서 멀어지나봐. 자, 레이저 원거리 공격도 가능한데 근거리도 가능합니다. 와, 때리면서 연계할 수 있겠다. 봐봐, 때리고 쏘고 이런 거 연계. 폭탄 나왔네. 잠깐만, 일단 요것도 박살낼게. 야야, 아프다 좀. 자, 2번 한번 갈겨준다. 이따가 애들 2번 한번 써볼까? 뭐야, 쓰자마자 동영상 넘어가 버렸네. 야, 아이언맨인데 뭔가 좀 아쉽다. 좀 약한 느낌이랄까? 그리고 생긴 게 영화랑 좀 다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몰입이 떨어지긴 합니다. 저거 이름 뭐더라? 나 까먹었어. 저 배도 되고 비행기도 되는 거.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들, 이게 문제야. 요즘은 말이야, 하루하루 이거 기억력이. 자, 헐크 출동하고 점점 빡치고 있습니다. 떨어지면서 변할 각인데 이거? 간지. 와! 이 간지, 와! 그냥 때리면 돼? 얘는 뭐 그냥 때려도 될 것 같은데? 와, 그냥 잡으니까 그냥 잡. F를 눌러 붙잡은 점을 간다. 야, 이거 약간 그 장면 생각난다. 로키 딱 잡고 쾅쾅쾅. 와, F키 누르면 차진 공격하네. 자, 탱크 대 헐크인가? 탱크 그냥 막 쏘냐. 탱크 뜯어.
와, 탱크 그냥 날려버려. 개인적으로 간지는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뭐 이런 게 날 수도 있는데 이 파괴력에서 나오는 이 무시무시한 이 파워, 요건 또 헐크가 지존인 것 같아요. 모든 영웅 통틀어서 제일 세 보여 그냥. 여기서 F. 뭐야 이거? 내려 찍어버리기. 예스. 매달렸다가 그거 떼어주고 반대할 수 있나? 아 이쪽으로. 오 간당간당했어. 아니 얘들 근데 펄스가 너무 쏘는 거 아니야 이거 인간적으로? 다시 이쪽으로. 자야 다시 이쪽으로. 와 근데 비주얼은 확실히 압도네요. 또 영화 보는 거 같아 지금. 게임이 아니고 상황 보고하라고요? 야 죽게 생겼어 지금. 다리 밑에 떨어지겠어. 다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거 전체가 다 붕괴되면 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일로 와. 3을 눌러 천천병력? 필살기다 이거. 헐크 필살기. 스트레스가 쫙쫙 풀리네요. 약간 뭔가 터지고 그냥 박살나는 맛이 있어줘야지. F키. 아! 던져 바로 그거야. 아 빨리 정식판 해보고 싶다. 어? 아직 안 끝났네? 헬리캐리언가 저거 이름? 아 기억이 잘 안 나. 자 캡틴 아메리카 나왔습니다. 리더죠 리더. 모니터 이상신호 감지됐대요 지금. 뭐냐? 어 헐크가 사람들 진짜 구해줬어. 도시 전체가 파괴될 수도 있어. 약간 2탄이랑 내용 비슷한 것 같아. 왜 도시 전체 날아가는 거야. 어 야 됐다 캡틴 아메리카 나왔다. 2번 눌러볼게. 와 근처에 있는 거 다 보내버리네. 이거 게이지가 차면 한 번씩 쓸 수 있는데 이걸 좀 자주 써야 되겠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잡기 공격 되는 것 같고요. 맞고 때리고 맞고 때리고 연계를 잘 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저렇게 게임 못하는 사람들은 맞기가 좀 잘 안 되던데 이거 좀 아쉽다. 오호 어쨌든 파워는 좋아요. 던지기 되겠지? 던져버리기. 기모아다 던지기. 자 지금 이 키 쓸 수 있거든요. 많이 때리면 게이지가 차가지고 이 키 쓸 수 있는데 제가 한 마리한테 쓰기는 좀 아쉬우니까 애들 오면 이번에 이 키 한번 써볼게. 이가 아니고 이 키. 타다다다! 컷! 왔다가 F키 빵! 예스. 자 원자로 폭발하나봐요 지금. 원자로 에너지 주입하고 있대. 이거 막아야 되는거지 뭐. 이건 뭐냐. 여기서 좀 빡세게 생겼는데? 빡세게 생기면 어떡할건데. 이게 나한테 될거 같아? 2키 자꾸 찍어버리고! 예스! 애들 많지? 요때 2번 쓴다? 3번은 얘는 3번도 있어? 이거 뭐야. If you can hear me, the convoy is transporting a highly lethal sonic disruptor bomb. Our enemy has been detonated within the city. 폭탄 확보하래. 와 이거 피해가 막중한데 이거 사람들 다 살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되나 이게? 아 어린애가 지금 넘어졌어요. 이거 살려줘야지 또. Are you kidding me? Thought the UN outlawed those years ago. 음파 폭탄이 또 있나? Let's have a look, shall we? 오호. 야 이게 음파 폭탄인가 봐. 자폭하는 거야? 아, 깡 좋다 진짜. 어, 얘네 약간 포스 있는데요. 대빵인가? 태스크마스터. 태스크마스터? 이게 음파 폭탄인가 봐. 16km 반경 내 모든 게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그냥 음파로 그냥 확 날려버리는 거야. 부셔버리는 거지 그냥. 물리적으로. 어, 다리 분열되고요. 빨리 가야 되는데. 헐크가 잠깐 스파이더맨 빙의했습니다. 예. 나타샤, 야 나타샤가 블랙 위도우야 이름이? 아 제 저놈 쫓아가야 되는데 야 이거 이 아이언맨이 쫓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효율적으로 봤을 때? 어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보다 아이언맨 더 잘 쫓아갈 것 같은데. 어 그 말 취소할게요. 잘 잡네요. 예. 자 토르랑 야 자 때려 뒤에서 매달려서 일단 때리네. F키. 오케이 헤딩. 카톡 공격 좀 하지. 자 거머리처럼 매달려가지고 진로 방해하고 있고. 아, 계속 때릴게요. F키 눌러주고요. 아, 얘 너무 많이 왔는데? 오! 갈아버리기? 여기서 일대일 죽는 건가? 널 만나길 기대하고 있었다. 이상한. 약해 빠져 보이는. 오우, 야, 피할 수 있고. 방패 같은 거 들고 뭘 하자는 거지? 길게 조준하고. 얘는 그냥 권총이에요. 어, 야, 아프다. 피할 때 잘 피해줘야 돼. 그 뒤에를 좀 때려줘야 되고. 권총이 근데 지금 무한으로 나가나? 야 얘는 권총 장전도 안 하냐? 오케이 떨어졌다. 잘 싸우네 역시 블랙 위도우. 겉만 번지지로 해골 마스크 쓰면 지가 제일 센 줄 알지. 약하네요. 어우 야 이거 저거 잘해줘야 돼. 대시기로 피하기 피해주고 강공격 한번 때려주시고 Q를 눌러 갈고리를 사용하고 파란색 또는 노란색 신호가 표시되는 공격에 반격하세요.
아 이런 식으로 Q를 갈고리 땡기니까 얘가 근접해버리네 그냥. 강공격 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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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죽어라 이놈아. 1을 눌러 그림자 장막 사용? 약간 얘.. 어 안 보이나봐. 강공격 잡기. 아 이거 블랙 위도우 필살기는 약간 안 보이게 은신하는 거네. 오케이 접근해서 잡기로 바살레기. 어 뺏었다. 조종이 뺏었고요. 폭탄을 무장 해제. 완벽. 주위를 둘러봐라. 전 세계가 오늘 기억한대. 아 왜 가면을 벗겨? 사진 찍어가지고 야 그 올려버려 그냥. 어 이거 90하게 돼버렸네? 음파 공격 막았는데도. 속았. 아 시간 끈 거야 이거. 속은 거래요. 저 여자애 주먹 소녀 아니야? 주먹 커지는 애? 어떤 캐리어 추락하는 거 막아야 돼. 막네. 다 살았다. 아하. 이름 어떻게 하냐? 아하. 이렇게 되면 또 시민들이 뭐 영웅들이 뭐 어 능력이 없니 일도 바로 안 하니 막 이런 여론이 생기는데. The Avengers paraded dangerous, untested technology, causing damage on an unprecedented scale. 전례 없는 규모의 피해를 입혔대. Our beloved Captain America was killed during the attempted. 캡틴 아메리카 죽었어? 초능력자로 변하나 봐요 일반 시민들이. 아하, 역시 영웅들은 먹고 살기 힘든 것 같아요. 잘 해야 본전이야 내가 보기에. 열심히 하다가 실패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이런 경우 많이 봤죠 영화 볼 때도 그렇고. 아, 이런 식으로 어벤져스 해체. 한마디로 원자로 터진 거네. 어, 아까 그 음파 공격으로 시간을 뺏고 그 사이에 원자로 터트려버렸네. A대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 해산하고 슈퍼히어로는 불법으로 규정됐대. 더럽다 진짜. 어벤져스를 재직결시키고 그들의 무죄를 증명하는 모험을 시작하는 거네 이제. If anyone knows where Tony is, it's Jarvis. 자비스 그 인공지능 시스템 아니야? 아, 근데 여러분들 저는 한 요 전에 스토리에서 그냥 끝날 줄 알았거든요. 추가 스토리가 또 있네. 데모 그 베타 버전인데도. 자, 아무튼 이렇게 어 이제 영웅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어 요 다음부터는 아마 정식 버전으로 찾아뵙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 해버리면 정식 버전 나올 때 또 심심하잖아. 자 어쨌든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도 정식 출시되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부!